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시원하죠? 예,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는 걸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나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앞주죠. 1차 수양의 기간에 이 가나 얼드 캠프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얼드 캠프를 이제 가기 전에 한국에 얼드 캠프가 있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가나에서 오신 그 CLF에 참석하신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강주 제일교회에서 민박 3박 4일이 있었어요. 이제 3박 4일을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 선교에 속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15분이 민박을 했습니다. 전혀 이제 계획에 없는 이제 민박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한 주 후에 제가 가나에 갑니다. 얼드 캠프 하러. 예, 목사님들 그 가나 얼드 캠프 하시는데 그 CLF에 오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꼭 그 비숍 목사님이신데 가나에 오시면 꼭 자기 집에 와서 민박을 하라고 했어요. 의원 같지만 이제 한번 이제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는가. 그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나에 먼저 가시고 제가 이제 뒤따라 이제 가나에 가서 얼드 캠프를 준비하는데 이제 진행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시에르포를 좀 맡아서 초청하는 일을 좀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15번 이제 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시에르포가 있는데 초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이름이 나오미 목사님이에요. 나오미. 성경적으로 나오미. 자, 이름 좋죠? 그 나오미 목사님 집에 가는데 차가 얼마나 밀렸는지 이제 오후에 출발했는데 밤늦게 도착했어요. 또 한국의 명절처럼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보다 더 밀린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니까 밤늦게 갔는데 이 손님을 접대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 방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제 밤늦게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은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갔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 초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언니 되신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언니 되신 그 언니가 그 하는 교회에 오늘 철학 기도하니까 철학 기도에 가시자고 이야기해 놨다고. 그러니 12시가 좀 못 돼서 철학 기도하는 데 가니까 천막을 쫙 쳐놓고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근데 박수 친 거 보니 건강하게 있더라. 이렇게 탁탁 치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데 야, 열정은 대단한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목사에 나와서 막 그 감정적으로 분위기 끌어가고 여자 목사님이 하다 큰 소리 쳐가요. 남자 목사님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약 1시간 반가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다 받으셔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걸 다 기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생애 태어나서 새벽에 복음 전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이제 강도와 싸워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그만 죽는 걸 버리고 갔더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 주인에게 이제 맡기면서 두 데나니온을 맡기고 가더라고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주막 주인에게 다 있구나. 이 마음을 주시면서 이미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셨다. 나가 보면 준비된 걸 다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잠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복음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예배해 놨고
그러니 그날 그 새벽에 말씀 마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는데 이 고아원에 오십시오. 그 먼저 이제 고아원에 가시면서 아침 식사를 또다 준비해놨어요. 그래 고아원에 이제 가기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작년에 CLF에 오신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얼두 캠프하는데 좀 오십시오 하고 이제 그 교회 임원들하고 모여서 그 이제 우리 얼두 캠프 준비한 걸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달게 받으시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돈을 주신 거예요. 뭘 줘요? 이 세상에 돈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돈을 주시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그 김성재 선교사님이 가나에서 선교하면서 돈을 처음으로 받아본대요. 그게 일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돈을 좀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초청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기성교 목사님들 가르치러 들어가면 다 문을 닫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만나면 다 문을 열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길 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보아 주라. 그러니까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열왕기하 4장을 이제 대하면서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이 많아가지고 두 아이가 이제 그 재주가 잡아가려고 했을 때 길이 없어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생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이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에 차며 팔아서 빚도 갚고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빈 그릇은 이 여인을 살려주는 거죠. 제가 내 마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빈 그릇이 이 생도의 아내를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빈 그릇이 없으면 생도의 아내는 죽어요, 살아요. 두 아들을 빼앗기죠. 저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높은 마음으로 대할 때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저분이 빈 그릇이 수양에 와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와서 기름 부어서 기름에 차면 그거까지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하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또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저분들은 구원받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좀 그분들을 좀 뭐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아, 저분들이 빈 그릇이야. 저분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야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민박 올 때 비숍 그 찰스라는 비숍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반참 오셔서 민박을 하십시오 하신 분이 계셔요. 그 이제 이튿날은 그 집에 가서 민박을 했는데 아내는 미국에 가 없고 이제 그분이 66세예요. 제가 60세고 그러니까 누가 섬겨야 되겠어요? 제가 나이가 6살 어리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고 섬기고 또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또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섬기면서 한 집이 한 800평쯤 되더라고요. 방이 우리가 세 사람이 갔는데 방을 다 하나씩 주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그 남학생들이 자는 집에 그냥 침대도 없이 그냥 매트리스 조각 다 자겠는데 그 집에는 방 하나씩 다 주더만.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고 또 그분이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CLF 가야 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한국 CLF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성막을 공부했는데 그 후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가르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늘 사모노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CLF에 오셔가지고 우리 박우순 목사님의 그 CLF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들었냐면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막은 모형이고 하늘에 참 형상이 있는데 하늘의 성전에서 번제단 뿔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이 기록된 죄가 하늘나라의 성전의 단뿔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그 피를 들고 하늘의 단뿔에 피를 발라서 영원세계에서 예수의 피가 죄를 다 사했다. 가렸다. 죄값을 다 지불해서 그 피가 영원히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영원세계에서 죄가 다 사해졌고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두 데나리온을 주막주인에게 예수님이 맡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강론 만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막 주인에게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교회와 교회 인도자에게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갈 때 준비된 걸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이틀을 그 집에서 잤습니다. 자고 목사님 이 집은 목사님 집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쓰십시오 하는데 언제든지 가서 쓰면 되겠어요? 좀 적당히 써야지.
눈치 없이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마지막 날 그랬습니다. 헤어지면서. 목사님, 이건 예수님이 누려야, 받아야 될 영광입니다. 정말 제가 극진한 대접을 2박 3일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되고, 바옥수 목사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나이가 66세인데 어린아이처럼 우시길래 왜 우십니까? 자기가 미국에도 살아보고 독일, 영국 목사님들 자기 집에 와서 거하기도 했지만 정말 기쁜 선교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이 가나를 바꿀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계속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죄가 다 씻어졌고 의롭게 됐다. 이걸 믿게만 하면 구원 받는데 가나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정죄에서 다 벗어납니다 하고 이분이 이 주의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악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임금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갖춰놨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와서 이 즐거움에 모든 걸 갖추는 걸 좀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상업차로 가고 또 밭으로 가고 그 임금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음에는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왜 망하는가 보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임금의 마음을 짓밟고 임금의 마음을 무시하고 임금이 다 갖춰놓은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역할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마음이 교만한 것이 그게 가장 큰 죄구나. 그럼 마지막을 이제 보면 혼인잔치에 다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물어보죠. 예복을 왜 입지 않냐 했느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더러운 사람 같으면 예복을 입겠죠.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복, 예수로부터 피를 거부하고 예수로부터의 피가 자기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피를 거부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름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왕의 마음을 짓밟을 수 있는 게 자기 오름 때문에 이 짓밟을 수 있구나. 저는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 여러분 아시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해봐요. 한번은 오래전에 사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었어요. 문민영 목사는 거짓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지. 했으면 고생 안 하지. 아, 여러분도 다 했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잘했는데. 사람은 다 거짓되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이거 하나 못 믿어가지고 고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예,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라고 했어. 로마서 시편 53편에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마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썰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심판이 온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물로 세상을 썰어버려. 우리 세상을 다 덮어버릴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방주 밖에 있겠어요? 방주 안에 있겠어요? 방주 안에 있겠죠. 그럼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 8명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농부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을 다 주어서 농부가 주인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고 맡겼어요. 근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바라는 것은 회개를 바랬어요. 회개. 너가 이 포도원을 너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 탐심, 이건 틀렸어. 그 주인의 마음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그 자기 생각을 믿는 그 악령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목사가 아니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해요? 이 악령에 잡힌 사람이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아, 내가 악령에 끌려가고 있구나. 악령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충만할 때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다. 믿으면 된다. 근데 말씀을 믿어야 한다. 뭘 믿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이냐?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잔다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려놔야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시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산다 하셨고,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다.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살았단 말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다 마귀가 준 눈과 귀와 깨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저는 이 생각을 버리고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돌을 제거하고 씨를 뿌리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리다가 우리 오빠는 죽었다는 생각이 틀렸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도로 옮겨 놨어요. 제가 가나에 가서 보니까 교회를 다섯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 죄가 있다고 생각을 믿고 있었어. 여러분, 그들의 생각대로 죄가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졌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죄를 씻어야 합니까? 죄가 씻어진 걸 믿어야 합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1985년 6월 27일 날 마산에 가서 복음을 들어서 듣고 그때 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가 이미 씻어졌구나는 2000년의 죄가 씻어진 걸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법칙과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1962년 10월 달에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고 이 말씀만 믿으셨는데 저는 말씀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은 교회 들어올 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분깃을 줬습니다.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궁핍하고 흉년을 만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엔매를 먹고자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지엔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곳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주를 죽는구나 하고 죽음이 왔을 때 이 탕자의 마음에 뭐가 하나 발견됐냐면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구나. 죽음이 왔을 때 생각을 믿는 데서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누시퍼 천사장이 나오는데 이 누시퍼 천사장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다 창조해놨는데 누시퍼 천사장 그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잘 살 수 있어. 나도 아버지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분기 달라에서 나간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나도 사역을 잘 할 수 있어. 잘 됐겠어요? 다 망해 먹었겠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강남교회 4층, 5층 흘리고 불법을 지어서 다 교회에 피해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 대구 앞산을 사고 성도들 연보한 돈 다 공원 부지 사서 성도들을 상처 주고 실족하고 다 교회 불신만 신게 하고 내가 교회 재산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목사님 성령으로 이뤄놓은 교회에 내가 가서 잘하려고 해서 다 망해먹었어요. 이런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니까 받아주시지. 뭐라고 하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는 아들이 분기 말아먹는데 관심 없고 빨리 망해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모든 걸 갖춰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리기를 바란 그걸 거절한 것이 큰 죄였습니다. 악이고 대적이었습니다. 그게 큰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 하면 내가 강남의 교회를 말아먹었어. 대구의 성도들에게 아픔을 줬어. 고통을 줘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랬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다 망해먹고 내 품에 돌아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저의 좋은 옷을 가락지를 발에 신을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걸 마음껏 누려 그 아버지 입에 넣어 말씀대로 되는 이 세계에 들어와. 저는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내가 비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하순에서 교회가 비참한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순교회 성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좋은 교회인데 저를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참 많더라고. 다 누리고 있더라고. 이 당자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 저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하고 다 드러내서 문 목사는 사역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사역자가요 제일 밀어버리기가 어려운 게 사역입니다. 그걸 못 버리더라. 그 나를 발견하면 사역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죄악 덩어리. 여러분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거짓되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하다. 내 자신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망해먹는 분기 다
말아먹는 데 관심 없고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준비한 것을 다 주어서 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었습니다. 그 보던 주인이 농부에게 불쌍하니까 포도 농사 다 지를 수 있도록 열매 다 맺게 해서 다 맡겨놨는데 그 주인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데 그 악령에 잡혀서 주인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에 잡혀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포도 농부처럼 살았습니다. 당자처럼 살았는데서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율법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에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느냐?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율법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자가 뭘 했느냐면 강도가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고 이제 막 거반 때렸으니까 상처가 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주시냐면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옷을 벗기고 나니까 상처 난 것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문을 열어야 돼요. 뭘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는 사람은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힘든 일은 내가 하고 어려운 일을 말 안 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유교적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유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지구의 두 바퀴 반의 길이라고 합니다. 약 12만 킬로미터의 이제 혈관을 갖고 있는데 이 피가 혈관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60초 걸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가 흐른 것처럼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모르죠. 몰라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5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줄 수밖에 없이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마음을 닫으니까 어려움을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면 10장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려 거반 죽는 걸 보려고 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행하는 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두 대나를 주어 이 사람을 돌봐 주라 했으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목사 사역하지 마. 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거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해 줬잖아요. 강도 만나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웠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되었나니 멸망을 당해야 되고 가련하고 죄를 지어 사망을 당해야 될 그런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세워서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누리게 하시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모든 걸 다 줘서 주막 주인의 돌봄을 받게 했으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100%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했어요. 왜? 언제까지? 내가 악한 줄을 알 때까지. 제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김중호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형수냐면 망치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딸 서희를 망치로 다 때려 죽였어요. 그 사형수하고 제가 약 40일 같이 잠자고 밥을 먹고 지냈습니다. 제가 그 사형수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왜 그것에 놓은 줄 아세요? 문목사, 너도 김중호 사형수와 똑같은 사형수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 김중호 사형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구치소 나가면 복음 전할 때마다 김중호 사형수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사형수 너 같은 이야기를 하겠냐? 너 이야기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수름받은 가련장이 바로왕 앞에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뜻 없는 가련장하고
근데 뜻굽는 가는 양은 죄인이 덜 됐더라고요. 순받은 가는 양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종을 위해, 내가 복음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해방하고 배제하고 핍박하고 거스리고 복음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선한 것이 없는 사형수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선하고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무시해서 내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똑똑한 것도 없으면서 배우질 않아.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을 믿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저는 목사 아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예수님 오라서 이 교회가 옳고 2000년에 죄가 씻어진 것처럼 내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삶의 모든 것도 다 갖춰놓으셨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걸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악이고 대적이어서 저는 감사한 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믿으면 되고 말씀만 믿으면 주신 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고 예수님 판단이 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주신 걸 마음껏 누리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게 주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표현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있는 수양에 마음껏 누리시고 가십시오. 아멘. 예,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주님, 정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있느냐? 정말 강도 만난 자, 상처 입은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짐승에 태우고 또 주막에 데려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저 우리에게 주막 같은 교회가 있고 주막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세계에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